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어제 하루 사이 70여 명이 추가가 됐고 사망자도 6명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강상 기자. 네, 강상입니다. 네, 국내 확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추가된 확진자는 7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9,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8일 146명, 29일 105명을 기록한 뒤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200명가량 늘면서 총 5,200명을 넘겼습니다. 밤사이 사망자는 6명이 추가돼 158명이 됐는데요.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1.64%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9,600여 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총 476명, 20명 중 1명꼴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유의해서 봐야 할 수치가 해외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정부가 모레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시키기로 했다고요. 네, 수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 국적과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입국자로 한정됐던 격리가 전 세계로 확대된 겁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젊은 유학생들이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는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격리되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